어제 방송에서 그 여야 중진 협의체 관련해서 우려를 조금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해갈 예정이신가요? 제가 김진표 의장님 구상도 한번 들어볼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. 독일 같은 데는 아마 제도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치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조정하고 완충할 수 있는 장치인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늘 야당이 좀 소극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김진표 의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야당과도 무슨 말씀이 미리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여야 중진 협의체 가동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오늘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오늘 열리는 윤리위원회는 안건들이 기심리하던 안건들이 있어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. 다만 윤리위원회가 낸 며칠 전 성명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일은 자세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는 시민그룹이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자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. 뭐 언론에 여러분들이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.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지냈고 지금도 여전히 당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한 번씩 돌아보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애정어린 충고가 있고 또 애정어린 범위를 넘어난 충고나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미 당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